소리가 나와서 놀부를 혼내켜줬지요. 예놈 하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장비를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응? 장비. 장비는 딴 데 나왔잖아요. 한국에 장비 나온 거 아니에요? 전래동화로 봤죠. 어릴 때? 네네. 초등학교 때. 그게는 어떻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 놀부를 혼내주는 캐릭터로? 캐릭터로 그 박을 타면 도깨비가 나오는 걸 거의 90% 정도? 예, 네, 99%? 도깨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한 번만 보는 거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기억되는 나무꾼과 선녀는 어떨까요?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선녀와 결혼을 한 나무꾼. 먼 훗날 날개옷을 받은 선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나무꾼도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죠. 죄송해요. 그리고 나무꾼의 사랑에 감동한 선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꾼과 선녀의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한 장면이 이 결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잠시 땅으로 내려온 나무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 채 죽어서 새가 된다는 비극적인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서 새가 된 나무꾼은 밟고 하며 달렸지요. 네, 밖에 조심 타주세요. 아주 크게 타주세요. 와. 저는 그 뒷얘기는 잘 모르고요. 그냥 나중에 나무꾼이 내려와서 그냥 막 울었다 거기까지만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선녀 입장에서 선녀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다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끝에는 잘 살았다고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선녀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잖아요. 쌍방 합의에 의한 결혼이 아니고 그죠? 예, 나무꾼의 일방적인 자기 의도대로의 결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녀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결혼일 수 없죠. 오늘날에 보면 이혼감이죠. 산과 강을 따라 펼쳐진 풍경. 수십 년을 봐왔지만 단 한 번도 지루하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시인에게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은 시골 풍경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옛 이야기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옛 이야기 대신 외국 애니메이션과 외화의 홍수 속에 살아온 젊은 세대. 과연 우리의 전래동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마다 다른데 정확히 알아요, 제가. 제가. 네, 내가 보다. 전래동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 콩쥐팥쥐. 콩쥐팥쥐. 나 해와 달이 되는 우주인. 그게 뭐야? 호랑이가 떠간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이게 되게 기억에 남고 호랑이가 이렇게 문 딱 뚫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예전에 그림책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호랑이 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사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서스펜스가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밤길을 가던 어머니가 호랑이를 만나는 대목. 어머니로 분장한 호랑이가 천진난만한 오누이를 속이는 대목. 그리고 오누이가 나무 위로 달아나는 아슬아슬한 장면까지. 한순간 한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명장면은 호랑이의 정체를 알아챈 오누이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오누이가 어떤 꾀를 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